안녕하십니까. 새벽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하루 쉬고 금요일 아침에 또 산행을 출발합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1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30분이고요. 일몰은 17시 53분입니다. 자, 오늘도 가서 절벽의 황금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엄청 쌀쌀해졌습니다. 저 고산지대가 좌측에 1350m 산이거든요. 단풍이 제법 많이 내려왔잖아요. 단풍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주 되면 평지에도 거의 단풍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아직 습한 절벽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려고 오늘도 산 뒤쪽 능선 타고 산을 한 두 개 넘어서 가야 됩니다. 산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데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가을이 이제 세법 왔지요. 이 자풀들의 세력도 많이 죽었고,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풀들도 빵 내앉고, 그리고 여기 얘들이 둥굴레거든요. 둥굴레도 이제 완전 황절로 물들었죠. 자, 오늘도 가서 최강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위에 왔습니다. 이 아래쪽 절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가쪽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저 안쪽에 큰 나무 두 개에다가 로프를 연결하고 이쪽에 잔목에다가 슬링크를 연결해서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 세팅한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별이 이 손등을 꽉 쏘더라고요. 그래가 또 벌집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집 있는 것은 아니고 앞전에 쏘 있는 말벌 같은 게 한 마리씩 나무에 붙어 있다가 황구가 건드리니까 탁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새끼 쪼매난 말벌인데 엄청 독하네요, 이거. 소임은 엄청 아픕니다, 이거.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랑 팔짱기 세팅하고 연장통 차고 등강기 세팅하고 다 했으니까 절벽 아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저기 나무에다가 슬링트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이제 이 아래 절벽이 나타나죠.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프가 한 25m,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절벽 난간이나 중간 턱에는 도라지가 없고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한 중급 삭대 되죠. 요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냥 꿀조림할 도라지 한 뿌리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시방을 까가지고 도라지를 심었거든요. 가시덤불 속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도라지들도 한두 개씩 있네요. 올라가서 저 좌초로 가든 아니면 우초로 넘어가든지 볼게요. 생각보다 이쪽에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쁘게 단풍든 단풍도라지가 있습니다. 이야, 삭대가 완전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이쁘네요. 이 삭대가 꽤 굵거든요. 이것도 조심해서 살펴볼게요. 자, 잎이 단풍도라지라 그런지 이 도라지 뿌리도 단풍잎 색깔이 납니다. 이 보시죠. 이 붉은빛에 홍도라지가 나오죠. 목도라지는 아닌데 이 대가리는 목색이고 그 다음에 몸통은 황색이고 턱수는 또 붉은빛이 납니다. 도라지가 꽤 굵게 나오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중급에 제법 참한 도라지가 나옵니다. 이제 주몸통은 다 나왔고 밑으로 가는 뿌리 두 개, 그 다음에 옆으로 이 뒤로 가는 뿌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만 빼내면 됩니다. 조심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도라지 참하게 나왔죠. 이쁩니다.
요 가정하고 요 흙매우고 여기다가 도라지 시방을 하나 까서 여기다 도라지 심을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를 정리했습니다. 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벌한테 쏘 있는 거 보시죠. 이 새끼, 그러니까 그 벌이 작은데도 엄청 독하다는 게 이렇습니다. 얼굴에 쏘이면 얼굴 탱탱 부었습니다. 작은 말벌인데도 엄청 독하네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쪽 절벽 전환관에서 아까 도라지, 중급 도라지 당금용 하나 보고 이 뒤로 넘어와서 다음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 헤치고 내려가면 저 아래 절벽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가 오늘 본격적으로 도라지를 볼 장소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절벽의 맨 아래쪽까지 왔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경사는 곧경사인데 여기 나무 걸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못 살펴봅니다. 이 뒤쪽하고 이 뒤쪽에 준흥선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노가주 나무거든요. 노가주 나무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여기다가 로프를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난간 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이쪽에는 또 도라지 삭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리는 나쁘진 않는데 양나무 사이에 절벽이 있고 중간에 턱들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도라지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 로프 다인 데까지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저 위에서 출발했거든요. 저 갑자기 보면 파란색 로프가 있죠. 저 뒤쪽에 푸른색 로프가 있는데 되게 황구가 저 절벽 뒤편에서 내려왔는데 로프 지금 풀고 한 20m 더 내려왔습니다. 도라지 삭대 한 개도 없습니다. 또 이런 자리도 있네요. 또 같은 절벽인데도 참 신기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m 올라왔습니다. 이제 10m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 삭대 있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올라가서 로프를 저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저쪽 난간 절벽에 있다가 도라지가 없길래 다시 한굴 건너왔습니다. 요 아래 절벽인데 이쪽도 도라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초콩 하나 먹고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45분입니다. 초콩 하나 먹고 로프를 또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 체계를 풀고 이 아래 골짜기까지 마지막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40m를. 이런데도 있을만한데 전혀 없습니다. 이야, 이상하게는 이쪽으로는 또 절벽을 큰 전체 절벽을 반 갈랐을 때 이 뒤쪽으로는 또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로프 체계 여기 완만하니까 요, 이 능선 쪽에 조금 더 수색해보고 없으면 올라갈게요. 지금 저 중간 절벽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로프를 풀고 이 작은 절벽 보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뒤에 절벽이 한두 구 절벽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쪽부터는 자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부터는 거의 도라지가 없을 겁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로프 있는 장소로 좌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도라지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 한 두 골 정도 남아있는데 저쪽으로는 다 절벽이 완만하거든요. 저로는 도라지가 없다 보고 오늘로서 이쪽 절벽을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저 정상 치고 뒤로 넘어가서 철수 시작할게요. 이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이쪽 산도 이제 다 끝났거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겨울가에 가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아이고, 황구의 뜨거운 절벽이 이제 또 하나 끝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오랜만에 당근용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야, 이쁘죠? 당근 하면 한 5리터 둥근 병? 5, 6리터 병에. 이런 병에 당근 해놓으면 참 이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도라지. 이것도 까만 먹도라지. 아까 그거는 완전 까맣다기보다는 약간 덜 까맣고, 이거는 완전 까만 먹도라지입니다. 이것도 오리 둥근 병에 담그면 놓으면 참 이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도라지. 자, 그 다음 이게 세 번째 도라지입니다. 한국은 개인적으로 이 도라지가 가장 멋집니다. 밑에 거는 물론 뭐 돌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안 됐지만 이 잔미 자체가 상당히 이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도라지. 도라지는 다 당금하면 다 5리터 이상의 당금을 해야 될 그런 병입니다. 둥근 병 위주에. 여기 세 번째. 자, 그 다음 이게 네 번째 도라지입니다. 네 뿌리 다 먹도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2, 3, 4번. 이거는 5리터 둥근 병. 이거는 5에서 6리터. 이거는 5에서 한 7리터. 이거는, 이것도 5에서 한 6리터. 이것도 작은 도라지가 아닙니다. 밑에서, 위에서 보면 이래 보이, 몸통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밑에서 보면 몸통이 상당히 좋잖아요. 도라지는 다 돌덩어리 같이 단단합니다. 자, 먹도라지 4뿌리. 당금용 4뿌리 한 세트입니다. 다 5에서 7리터 정도 병에 담금하면 이쁩니다. 둥근 병 위주로. 자, 요 4뿌리 한 세트거든요.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병이 둥근 병 5리터 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도라지들은 요 병에 담금하면 이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큰 게 있는데, 요게 5리터 병이고 요거보다 위에 큰 사이즈가 이겁니다. 이게 8.5리터 병이거든요. 제일 큰 도라지는 여기, 그 다음 도라지들은 여기 요렇게 담금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이 지금 오늘 갔는 이 스키암 절벽이 황구가 한 2주 거의 한 3주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번 넘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아직 한 두 꼴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도라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원이 원래 없는 건지 손이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황구가 봤을 때는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것도 하나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산행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석회암 절벽에서 물론 뭐 초대문이나 귀물 도라지 그리고 뭐 당금용에 아주 뭐 좋은 거 이런 것은 안 나왔지만은 약용 도라지나 꿀조림 도라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재 조소에 적소에 또 갖고 꿀조림 할 것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꿀조림 또 주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황구가 한 5병 더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내일 주말 2연전은 또 새로운 절벽으로 한번 가서 최강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농이는 다 끝났고 송이가 좀 늦게까지 나오는데 황구도 송이 볼 자리가 있거든요. 송이하고 농이하고 같이 되는 산들이 있는데 지금 한 다음 주쯤에는 보고 한번 뭐 그냥 영상 찍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사는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단풍이 시작한다 소리 듣고 가면 다 무조건 늦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환급할 때 그 소백의 그 능선들, 소백이 1500부터 1300 사이에 1000m까지 능선들인데 거기 단풍이 거의 3분의 2까지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가 아마 피크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단풍놀이 가실 때도 내가 가는 단풍놀이 지형이 좀 고도로 갈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고도가 좀 높은 지형 같으면 좀 일찍 가셔야 되고 고도가 좀 낮은 데 같으면 평지형 같으면 좀 늦게 가셔도 되고
그리고 북쪽 지방은 좀 빨리 시작하고 남쪽은 좀 늦게 시작하고 그 산지대는 빨리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좀 늦게 시작하고 이런 거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도라지도 황들로 들기 시작하죠. 오늘 첫 번째 도라지가 이제 황들로 이 단풍 들듯이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들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이쁩니다. 도라지가 원래 단풍 들면 이 은행잎처럼 노랗게 들었다가 저렇게 말라가야 되는데 오늘 저 단풍 얼룩덜룩한 도라지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마르지 않는 경우가 저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오랜만에 당금용 도라지 네 뿌리입니다. 그 네 뿌리인데 그 황구가 봐서는 둥근병, 오리뚜병 위주로 당금하고 큰 거는 8.5리터병에 당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뿌리는 5리터병, 한 병 한 개는 8리터짜리 병에 당금하면 상당히 이쁘게 나올 겁니다. 저거는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가격하고 이런 걸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연전은 새로운 곳으로 답사도 가면서 또 최강의 도라지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벼들 시즌이 거의 끝나, 이번 주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뭐 꿀절임 할 거 좀 맞춰지고 나면 황구가 허심탄회하게, 황구는 이 석회암 절벽에 먹도라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황암 절벽에서 진짜 꼿꼿한 상태 있잖아요. 이런 거 보는 게 더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가서 진짜 100년 된 도라지, 진짜 최고 멋있는 도라지를 찾아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오늘은 토요일 오전 한낮까지는 비가 안 오고 날씨 괜찮다니까 이제 단풍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쐬러 야외로 멀리 갔다 오시면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